뭔지 모르는데 올수전에 언니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동수가 보여요. 집이 이동을 하는 건지 직장이 이동수를 모르겠는데 보이고 어쨌든 올수전에 언니가 문서가 보여요. 그 문서가 언니가 좋은 문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나쁜 문서일 수도 있거든요. 관제 문서일 수도 있어요. 소리 나는 문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잘 두드려 가시고 어쨌든 올수전에 봤을 때는 언니가 정하면은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기 뭐 쉽게 피로가 온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언니가 일적으로든지 뭐 간해진 중 쪽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받아서 언니가 몸이 많이 피폐해진다는 소리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염이나 그 위염이 좀 넘어서 위암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위염이 걸리면 언니는 100% 위염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거든요. 올수전 언니가 봤을 때. 근데 조금 뭐 급하게 직장을 안 잡았으면 좋겠고, 급하게 안 잡았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수 둬서 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올수전에 좀 다져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면, 아니면은 열대도에게라도 좀 풀고 가셨으면 난 좋겠는데, 언니는. 홍수맥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래야지 언니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심리적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그 사람으로서도 뭔지는 모르는데, 언니 그리고 입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입조심이요? 예. 네. 그말 한마디에 그냥 천리만리 간다 소리가 나와서 구설수 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는데, 측근들하고는 너무 수다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언니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아무 스쳐가는 얘기인데 그 스쳐가는 얘기가 바람을 타고 천리만리 간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올 수전에는. 어쨌든 언니는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궁금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인 그런 건데 지금 뭐 답이 그래서 나는 언니 내가 봐서는 열두도에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더군다나 저기 운기가 저기다 보니까 띠도 띠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서 열두도에 풀고 가면은 그래도 안한 것보단 괜찮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근데 올해는 뭐 닭띠가 좋다고 그러는데 좋아도 언니가 저는 벌써 아니에요? 일진을 보면은 벌써 틀리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고 어느 집 자손이냐 따라서 또 틀리고 어느 줄매기에서 누구 그렇지. 자손이냐 따라서 그다 틀리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맞고 가라고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일도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은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희한하게 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신 분들은 안 좋은 얘기만 먼저 해드리고 후자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뒤에가 맑아지는 거지 딴건 없어서 우리 애는 어쨌든 풀고 가고 맞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하셔도 본인이 올 수전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서가 보이는데 그 문서가 뭐 집이 이동 문서인 건지 아니면 언니가 무엇을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서가 자꾸 앞에서 아자아자 보이거든요, 눈에. 언니는 근데 자꾸 문서가 보여가지고 이게 문서가 뭐지 지금 저들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본인을 보면서 어쨌든 문서가 자꾸 보여요. 근데 본인이 뭐 아니면 뭐 가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것 같거든요. 결혼은 하셨죠? 아니요. 안 하셨어요? 네. 남자분은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왜 없어? 아, 오늘 다왜 혼자 온 사람만 와? 아까, 어쨌든 문서가 보여요, 자꾸. 그래서 그 문서를 잘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문서를 잡을 때. 문서는 뭐 여러 가지 네. 있으니까, 어쨌든. 언니는 그렇게만 하시면 올해는 그렇게 뭐 평탄하게 가실 것 같은데, 올수전에. 근데 제가 좀 지금 전에 영업하던 그 직장을 관두고, 근데 제가 한 직, 그러니까 업을 조금 많이 변경이 조금 됐어요. 오면서 이제 조금 몇 년씩 몇 년씩 하면서 업이 변경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고민이,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야 될그 수입원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선 지금 좀 고민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 전에 뭘 하셨어요, 언니? 영업이 종류가 있잖아. 차 영업했고, 그러니까는 의류 쪽이나 뭐 화장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이 조금 있었거든요. 언니는 가게 하실 의향 없으세요? 하고는 싶죠. 근데 그 이상하게 돈을 이렇게 또 하면은 금방금방 빠지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저기 크게 하지 마시고
차보다는 약간 생맥주 있잖아요. 생맥주집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조그맣게 있지. 간이역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무장사, 술장사도 맞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성격 자체도 예민하기 때문에 손님 컨트롤 좀 되실 것 같고 또 저거 할 때는 저거 할 때도 또 화통할 때는 또 화통하시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문서가 가게 문서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문서가 자꾸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언니 차라리 이제는 자리 잡고 술 장사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맥주 장사하시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와줄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주변에 남자가 없어서 그것도 조금 이제는 조금 고민이긴 고민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없었는데 주변에서도 다 얘기를 하고 요번 한 작년부터 이제 엄마를 보는데 조금 미안함이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그치. 아니고 그 언니는 수장하시면 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술장사인데 그냥 일반 저거 하지 말고 그냥 호프집 그런 게 깔끔하게 해서 가서 뭐 투다리나 뭐 그런 개념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태어났으면 뭐 그치 밤출에 녹아야지. 언니는 열대도역이나 좀 풀고 가세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게 뭐예요? 홍수매기. 홍수매기? 액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액맥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달이 있으면 12달을 풀고 가는 거예요. 아. 그 매기로 해서 다 한 달 한 달 문제 생기는 달을 이만큼 어떤 달은 이만큼 터질 일 있고 어떤 달은 좋은 달 있고 어떤 달은 나쁜 달 있잖아요. 그걸 이제 풀고 가는 거에서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액맥이라고 홍수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풀고 가시면은 조금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언니는 다른 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어쨌든 언니는 문서를 잡을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지 않게 뜻하지 않게 잡는다 소리 나거든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희는 이제 뭐 정월 대보름 날에 이제 돈 없으신 분들은 단체로 그냥 그렇게 해서 싸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액 조금 올려서 왜냐하면 재상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받고 그래요. 그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따로 전화로 문의드리면 되는 건가요? 좀 이따가 저 나가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거 이거는 카트 해달라고 돼요. 언니는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은 더 있어야 되나요? 만난 사람 언니는 언니가 잖아요. 남자를 자꾸 버려. 언니가 내치잖아. 언니가 내치잖아. 언니는 벌써 했으면은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한 번은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니가 지금 좋은 사람이 있어도 언니가 자꾸 차는 격이고 나쁜 사람이 있어 언니가 요즘에 자꾸 끌어왔다가 이 새끼 아니네 그러고 언니가 차버리는 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지금 언니가 문서 잡고 나면 남자분이 들어올 분은 계세요. 그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언니 도와주는 예전에 만났던 분인 건지 뭐한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만날 다시 돌아와서 리턴해서 만나는 분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연찮게 만나실 것 같아요. 남자는 없단 소리는 안 나와요. 언니 사주에. 근데 내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근데 언니는 조금 더 늦게 어차피 이왕 늦은 거 조금 늦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혼 문서 잡으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늦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그렇게 약간 술이나 물 장사 이쪽으로 조금 하면은 네네. 그래도 조금 괜찮게 된다는 거죠. 지금 딱히 직업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할 거면 이제 지치잖아 언니. 이제 좀 지치잖아. 차라리 내 알고 있는 지인들을 그냥 내 터전을 끌고 들어오는 게 그게 더 현명한 거지. 이제는 반대로 언니가 갔으면은 이제 반대로 끌어 땡기는 거지 안으로. 그래서 그렇게 장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혹시 저희 엄마가 제 얘기가 아닌데 저희 엄마가 조금 몸이 많이 아프시는데 몇 살이세요? 60년생 몸은 괜찮으시지 항상 걱정되는 게 성이 뭐예요 엄마? 최씨요. 최씨? 최. 최? 응.
이유 있는 또 저거고 어쨌든 이분 삼재풀이는 좀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